요미몬.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. 옛날 옛날 어떤 양반이 하인을 데리고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.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싸가지고 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지 뭐예요. 인가도 보이지 않아 양반과 하인은 배고픔을 참으며 갈 길을 서둘렀어요. 하지만 양반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. 여봐라, 당장 가서 먹을 만한 음식을 장만해 오너라. 하인은 얼른 근처 밭에 가서 콩 두 줌을 주워왔어요. 그게 뭐냐? 예, 나리. 이것은 추수하고 남은 콩인데 제가 금방 불에 구워 올립지요. 그러자 양반은 버럭 화를 냈어요. 예, 끼놈. 나 같은 지체 높은 양반이 너희 하인들처럼 주워온 콩을 먹으라는 거냐? 어서 가서 다른 먹을 것을 구해오지 못할까? 하인은 양반의 불호령에 다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. 얼마 후에 하인은 감자 몇 알을 주워왔어요. 그건 또 무엇이냐? 예, 이것은 감자이온데 이제 곧 불을 지펴서 따끈따끈하게 구워 올리겠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반은 또 야단을 쳤어요. 예, 끼놈! 나처럼 지체 높은 양반이 그따위 구운 감자 알을 먹으라는 거냐? 어서 썩 내던지지 못할까? 하지만 이렇게 호통을 치던 양반은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. 하인은 얼른 불을 지펴 콩과 감자를 따끈하게 구웠어요. 그리고 난 후 양반을 들여다보니 얼굴에 길게 자란 수염마저도 부르르 떨고 있지 않겠어요? 하인은 양반을 흔들어 깨웠어요. 나리, 어서 일어나세요. 어쨌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죠. 죽으면 어찌 양반질을 하겠습니까? 이 소리에 양반도 무엇인가를 깨달았나 봐요. 하인이 구워놓은 감자를 입에다 마구 집어넣고 우물우물 먹었답니다.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란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대요.